요즘 시골에 사람이 없다더니 여기 다 모여있네. 여기 다 모여있어 언니. 뭐 때문에 이렇게 다들 모이셨대요? 돈 벌러 가시오. 돈 벌러? 네. 언니 이게 초록 뾰족이 올라온 이것들이 다 뭐예요? 총각이요. 총각. 총각? 총각? 총각무. 와. 우리 진짜 총각무, 달랑무 저 부르는 이름 많죠? 알타리라고. 알타리! 아, 어머 얘는 진짜 여기는 날씬한데 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통통해요. 밑에 뾰족하게 이렇게 어? 주삿바늘처럼. 이거 왜 총각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총각님들 댕기머리. 응. 그래서 댕기머리가 생겨서 총각김치. 아. 오. 비슷하죠? 네. 상투 틀지 않고 내려오는 네. 머리가 비슷하네요. 아니, 비닐하우스도 아닌데 벌써 저렇게 자랐어, 수확을. 그러니까 2월에 씨를 뿌려가지고 지금쯤 딱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 총각을 키운 분이 이 총각이에요? 총각. 똑 닮았어요. 닮지 않았어요? 이거 직접 키우신 분 맞아요? 예. 오, 언제부터? 이거 저기 2월 달에 파종해 가지고요. 네. 예, 지금 5월 달에 수확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원래 수확해요? 보통 2개월 정도만 하는데요. 되게 짧네요. 여기에 총각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동원이 됐어요? 아, 진짜 많네요. 이 총각무가 맛이 좋아요. 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이 미네랄이 풍부한. 그러니까 흙이 황토색이 딱 봐도 좋아 보여요. 맵지 않고 아삭하니.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생산량이 여기 얼마나? 30% 정도. 와, 30%. 그러니까 총각무에 여기가 주산지로구나. 그렇죠. 아니, 서산이 땅이 저렇게 다 황토더라고요. 그렇죠. 붉은 빛깔이 황토예요. 숙달된 분들이 달라. 차, 차. 그나저나 잠깐만요. 머리 위에 이거 컵을 왜 그러니까. 종이컵 있네요. 여기다가 목말르면 못 먹으려고. 아. 머리를 다 찢었어. 조금이라도 시간 절약하려고요. 일 열심히 하시려고. 네. 오, 이거는 몇 알씩 올려야 돼요? 9개, 10개. 빙빙 돌려서 그렇고. 이걸로 나무로다가 꾹. 오. 고개 총각무 한 단. 한 단이 9개에서 1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둘. 여기다가 4개. 근데 저게 묶는데도 다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 안 빠지게. 너무 커도 안 되고 크기가 조금 이렇게 또 고르게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넣어야 돼 또? 아니야, 한 9개만 하면서요. 아니, 크고 작고. 그렇죠, 작으면 그러니까 대충 무게를 맞추는 거군요. 눈대중으로, 그럼요. 그러니까요. 어디 찔러요? 여기를 찔러요? 어디를 찔러요? 안 빠지게 하셔야 돼요. 어디를 찔러야 되지? 안 들어가요! 우리 어머님 숨 넘어가시겠네. 엄마들과 저리로 가!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아니 빨리 하시려고 종이컵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오히려 제가 방해를 한 거죠. 지체됐어요. 아니, 응? 제가 오늘 일순 도와줄게. 먹었네요. 응? 뭐야 얘는! 총각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뭐. 다 붙었어요. 어, 이상하게 생긴 총각을 뽑았어요. 머리는 하는데 총각이 넷이에요. 못 쓰는 게 내버려. 거리 하지 못 써요. 얘네 혹이 났어. 얘도 못 먹고 얘도 못 먹는 거예요? 얘는 버리고 얘는 먹을만해. 이렇게 다듬어. 얘를 다듬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아 똑대서. 이것도 왜 이래 어머니? 배배 꼬였어요. 서로가 사랑하나서. 이 총각을 뽑다 보면 희한하게 생긴 총각들도 많나 봐요. 사람도 이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미운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잘고 못난 사람은